전세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자 30여 명의 전세 보증금 19억여 원을 가로챈 무등록 임대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김모 씨는 지난 2019년 집주인과 115제곱미터의 집을 8천여만 원에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이사 가려고 했지만 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전 재산이거든요, 사실은. 울었어요, 울었어. 진짜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이런 사람한테 걸렸나. 인근의또 다른 빌라에 살고 있는 임차인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은 앞서 전세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가 계약했던 임대인의 아버지입니다. 경찰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한 50대 무등록 임대사업자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5년부터 LH를 포함한 세입자 33명에게 19억 1,500만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매매 대금보다 높게 책정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등 무자본으로 주택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해자들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LH가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 임대주택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시세를 알기 어려운 빌라나 다세대 주택 이런 주택들을 위주로 골라서 어, 매매 대금보다 전세 보증금을 더 높게 받고 자기 자금 없이 주택 수를 늘려 나갔던 수법을 사용. 이 남성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법인 등의 명의로 60여 채를 부유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입주자들의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정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하세요.